능력 시험 역사 에듀. 네, 7위 프로젝트 고급 플러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예, 6강, 7강, 8강에서 요 세 개의 강의에서 우리 조선시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조선의 건국이겠죠, 당연히. 조선의 건국. 건국과 예, 통치체제.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예, 유교, 예, 조선 이제 유교 사회죠. 유교 사회의 발달. 이제 더해서 이제 조선 전기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회도 나오겠죠. 사회, 조선 전기의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에서는 주로 어떤 걸 배우냐면은, 예, 당연히 이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뭐 위화도 회군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사대부가 있습니다. 그 급진파사대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들, 우리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무인 세력들과 그 다음에 급진파사대부들이 결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인데요. 예, 통치체제 정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 조선 건국된 이후에 이제 여러 국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조선시대 하면 뭐 대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딱 외우고 계시잖아요. 예, 모르시면 이따가 또 함께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모든 국왕들의 다 업적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창업한 태조, 그 다음에 우리 이방원이라고 잘 알고 있죠. 태종, 그 다음에 세, 종, 세, 조, 마지막으로 이제 성종인데요. 성종은 이제 통치체제 정비에서 주로 이제 성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에서도 통치체제 정비를 이제 완료한 사람, 고려에도 성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업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역사에서 성종이라는 이름 많이 이제 부여가 됐죠. 이제 묘니까 죽은 다음에 명칭이겠죠. 예, 그래서 성종 때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이제 통치체제 정비가 나오고요. 그 통치체제 정비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수치체제. 예, 어떻게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뒀는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조세, 그리고 공납, 그리고 역. 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관리들한테 이제 주로 토지를 지급했는데요. 단순 토지 지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조권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중점으로 해서 과점법, 그리고 직점법, 그리고 관수관급제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치 체제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료 선발 하면 우리 이제 아는 건 이제 과거 제도죠. 예, 과거 제도 말고 고려 때 있었지만 조금 더 그 범위는 낮아진 음서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취재라는 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 선발에 대한 얘기 이것도 해볼 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밖에 뭐 제도 정비해서 뭐 지방에 대한 제도 정비인데 그 중에 이제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 건 잠시 후에 또 얘기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사회의 발달인데요. 유교 사회의 발달에서는 이제 그 사림들이 즉 급진파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했지만 그렇지 않은 온건파 사대부들은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해서 거기서 자신들의 유교적인 예, 그런 입지도 강화하고 후진도 양성하고 계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유교 사회가 이제 발달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사림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성종 때 요 기존의 급진파 사대부였던 훈구파와 그다음에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정계 진출한 요런 사림하고 대립이 있어요. 그 대립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게 이제 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사림이 화를 입게 되는 거.
그래서 무오사와 기묘사와 갑자사와 을사사와 네 개로 나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사료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림들이 지방에서 뭘 했느냐라는 건 요 문화하고도 연결되는데 주로 이제 뭐 향약 같은 걸 통해서 향천면을 교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원을 세워서 지방의 교육 기능, 아울러 서원 출신 사람이 정계에 진출하면 그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 이황. 예,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이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울러 사화 중에서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가 있습니다. 이 기묘사화에서 예,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 조광조라는 사람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에서는요.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신분을 봐요. 신분. 그래서 이제 신분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양반이 있죠. 예,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 그 다음에 이제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요 상민에 이제 농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천민. 이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차별이 있었고, 어떤 특성들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인, 상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의 문화에서는 뭐 여러 가지 책이죠, 책. 예, 저서. 예, 저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때 뭐가 편찬되고, 예를 들어 이제 세종 때 뭐 그 삼강 행실도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성종 때 국조 5례의, 그다음에 이제 성종 때 완성된 조선 경국전, 이제 있죠. 경국대전이라고 하죠. 예, 그 경국대전,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세종 때예요. 예, 그런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각 왕별 업적이 있어요. 요 디테일한 측면들 모두 다 아셔야 됩니다. 각 왕들의 업적들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 두 개를 비교해서 각 왕별로 누구 때 어떤 정책이 사용됐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요걸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통치체제 정비에서는 이제 성종 때 통치체제 정비가 완료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앙 통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중앙 통치 조직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중앙통치 조직에는 의정부가 가장 짱이었고, 그 밑에 여섯 개의 조라고 하는 육조가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여섯 개의 조가 있었고, 그거 말고 예, 삼사라고 불리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있었고, 각각의 기능은 어땠으며, 그다음에 국왕의 명으로 죄인을 심문하고 특별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의금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왕의 비서기관인 뭐 승정원, 그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시청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성. 예, 한성을 이제 잘 다스리는 한성부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통치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태조 때 과전법, 세조 때 직전법, 성종 때 관수 관급제를 시행하는데 각각의 특징은 어땠으며 왜 요 중간중간 왜 바뀌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체제인데요. 요거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 6강이죠. 근데 7강, 8강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가 이제 변화를 합니다. 예, 그거와 연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동법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조세가 영정법이죠. 영정법. 영정법으로 바뀌고, 공납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으로 바뀌고요. 역 중에서 군에 해당하는 군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균역법으로 바뀝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료 선발에서는 이제 문반과 무반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들.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에서는
아, 중앙통치조직은 이제 여기서 얘기했죠.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뭐 부, 모, 군, 현으로 나눴다. 그래서 군이나 현에는 수령을 파견하고, 예, 그 군이나 현에서는 양반들이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하고 또 수령을 견제하는 그런 유향소라는 게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사회의 발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서 향약이나 서원 같은 것들 이것도 함께 아셔야 되고요. 예, 이 사람들 아주 단골 메뉴죠. 조광조. 아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에서는 이제 저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조선 전기에 대해서는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조선 전기의 조선 건국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 역사 에듀.